리서치 명가 메르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 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마감 상황. 네. 아, 썩 좋진 또 않았던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하루하루 팬들이 늘어가고 있는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미국이 증시 마감이 썩 좋진 않았죠. 혼조 정도였나요? 혼조세요. 예, 보합 혼조입니다. 네. 예, 보합 혼조. 미국은 쉬지 않고 우리가 명절인데 미국이 네. 마치 명절인 것처럼 어제 미국의 주요 뉴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도 혼조 상태였고요. 네. 근데 어제 혼조 상태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 신규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실망감이다 그래서 좀 조정을 보였고 또 역시나 1조 9천억 달러에서 크게 감익되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이제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오르고 그랬는데 어제 다시 또 지금 백신 접종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함께 1조 9천억 달러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양책 기대감이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게 어제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지표에 보면요. 달러인덱스가 9.4포인트로 조금 내려왔고요. 네. 상대적으로 원화와 그 위안화가 여기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까지 갔었거든요. 네. 1.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즉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지표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이것은 우리 시장에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지표들을 제가 거의 매일 불러드리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불러드리고 있는데 이 지표들이 일방향으로 갈 때 그 방향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네.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반대로 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뭐 그다지 이것이 악재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는 $58까지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네. 나타냈고요. 그렇지만 다른 지표들은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종목들도 보면은 그 빵주들 보면은 약 1%에서 2%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이 예. 1% 올랐고 애플이 0.6% 하락, 아마존이 0.5% 하락, 넷플릭스가 2%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시적 발표해가지고 2.5%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8% 하락, 테슬라가 1.6% 하락.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크게 뉴스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침 방송을 위해서 키워드 뉴스들을 이렇게 좀 저도 밤에도 살펴보고 아침에도 살펴보는데 이 지금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한 이 뉴스뿐이 그냥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테슬라는 소폭 빠졌고 예. 비트코인은 떡상했던데.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논출이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네. 여하튼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에는 이제 활력소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그쪽 네. 종목들이 이제 섹터에서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0.14% 올랐지만 다우는 0.03% 하락, S&P 500이 0.11%로 전반적인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시장에 이슈가 된 뉴스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 몇 가지 뉴스만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금융경제 정보 제공 업체인 IHS 마켓에 발표를 하잖아요. 여기하고 골드만삭스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올해 2021년 GDP 성장률을 4%에서 5.7%로 상향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한 것이고요. 올해 중반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은 2023년 초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의 시작이 더 빨라질 수 있다. 2024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금리 인상하기 전 1, 2년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합니다.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경기 회복의 수순대로 간다면 네. 2022년 내년 정도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소셜미디어 섹터에 노이즈 가능성이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섹터? 네. 소셜미디어 뭐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네, 이런 거요? 페이스북 이런 쪽이죠. 네.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쪽을 추천하는 물론 한쪽의 IBA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의미가 네.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의 통신품위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번 처음 봤는데요. 통신품위법. 네. 아.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가짜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사는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폐지하자고 계속 그랬었고요. 이번 현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거 폐지 가능성이 있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뭐 좀 이상한 콘텐츠를 네. 올리더라도 소셜미디어 회사가 네. 이용자들한테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도록. 소셜미디어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요. 아, 소셜미디어 사가 예, 예. 이용자들이 올린 어떤 콘텐츠든 간에 예. 회사한테는 책임 못 묻겠다. 예, 예. 예. 그게 통신품위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폐지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인지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가 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지금 하반기에 예정이 좀 되고 있는 증세 문제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의 지금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이쪽에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추천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테크 쪽이나 반도체 쪽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뉴스들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소개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신고 지수를 내고 있거든요.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우리로 치면 코스닥.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과 우리 코스닥하고 잠깐 연결을 시키면서 여러분께 우리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볼까 예. 합니다. 네. 어제도 0.5% 올라서 2297포인트로 신고 지수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다우나 S&P 500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러셀 2000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중소형주가 오르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 경기 회복의 단계에서는 이익 탄력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이익 탄력성 때문에 훨씬 그 주가 개선폭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반대면 경기 하락기에는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중소형주가 네. 그래서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중소형주의 이익 개선폭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러셀 2000주에서 기대를 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미국의 중소형주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익 탄력성이라고 하면 내가 회사가 뭐 100억 벌다 150억 벌면 이익이 50% 뭐 되지만 그런데 네. 100억에서 200억 벌면은 100% 늘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경기 회복 때 훨씬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거죠. 중소형 기업들이?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도 네.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IT 네. 기업들이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로 500억 벌고 이런 회사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막 주가가 몇 배씩 가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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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역할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왜 상대적으로 우리 좀 이렇게 약하냐 이제 이런 분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 매수의 자금들이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은 거의 대부분 매도에 좀 치우쳐 있고 네. 개인 자금이 많은데 이 개인 자금이 상당히 보수적 자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보수적. 예, 보수적 삼성전자 살 수 예, 있는. 예, 예. 대형주 위주로 이 자금들이 지금 매수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소형주들은 아직 그 실적 개선이 크게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우리나라는 그럼 중소형주는 안 되고 대형주만 앞으로 되겠다 이렇게 또 그냥 뭐 치부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대형 중대형주의 성장을 성장 섹터로 변화하는 기업만 해도 충분하다. 저도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섹터로 이게 설명을 좀 드릴 때 네. 그렇다면 코스닥이 언제쯤 이 러셀 2000처럼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경기가 실제로 좋아진다는 걸 우리가 가시화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네.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에 있는 지수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좀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대형주들이 작년에 좋다고 하는 기업들, 우리 흔히 아는 지금 LG화학이니 삼성전자니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좀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러는 사이에 그 후방에 있는 중소기업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1분기 끝나고 2분기 정도에는 러셀 2000 지수의 기대감과 함께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 뉴스가 좀 나와서 설명을 네. 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중국 뉴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중국이 2% 올랐습니다. 그래서 3,603포인트로 상하이 지수가 끝났는데요. 중국은 2018년 1월 고점 지수가 3,757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돌파하면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작년 2020년 보면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중국은 그렇게 급등했다 이런 말을 우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중국 주식이요? 예, 중국 지수. 작년에? 예. 못 올랐죠. 네, 못 올랐어. 상대적으로 네. 못 올랐다는 표현 드리는 거예요. 한 14% 정도 올랐는데요. 근데 이것은 중국은 이미 2007년도에 고점이 6,429포인트고요. 2015년도에 5,424포인트였어요.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정말 개별 종목처럼 아주 대세 상승을 하고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빠지고 또 대세 상승하고 5년 네. 동안 또 빠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 이후에 지금 2021년이니까 5년 정도 지났어요. 기간으로도 좀 그렇고요. 수년간의 연착륙 후에 연착륙하면서 구조 조정을 진행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20년 4분기 GDP 6.5%로 발표했거든요. 중국은 기조 효과가 아닙니다. 중국은 QOQ가 아니고 YOY로 이 GDP 경제 성장률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전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목표 GDP 예상 GDP 성장률이 8.2% 전망하고 네. 있죠. 전 세계 성장률이 5.2%고요. 미국은 4%에서 5% 보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은 3.2%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나 이런 글로벌 IB에서요. 네. 중국은 지금 8%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네. 대해서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1월 말에 우리 시장을 조정을 볼 때 중국이 긴축을 한다 그러면서 중국 긴축을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투자 회수가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1일날 2월 1일날 인민은행이 역 RP를 통해서 천억 위안을 유동성 공급을 했어요. 네. 중국은 어떤 식으로 맨날 하냐면요.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 정책당국에서는 수도꼭지라고 표현을 해요. 유동성을. 네. 그러면서 잠갔다 열었다 하고 또는 줄였다 늘렸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유동성이 뭐 회수했다 제공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중국은 이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줄곧 그냥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만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랬다가 네. 또는 회수하거나 이렇게 그 가지 않고 이것을 조절을 하는 그 통제를 중간중간에 아주 짧게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은 주요 시장 대비 상승폭이 작았어요. 그런데 네. 올해 성장률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5년 연간의 박스권 탈피를 이번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렇다면 중국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을 왜 살펴봐야 되느냐를 설명을 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07년 6,429포인트 갈 때 우리 시장의 제조업체들 10배씩 떴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줬습니다. 10배. 2015년 네. 5,423포인트 갈 때 우리나라 내수들 엄청나게 급등을 시켰어요. 아무래도 퍼시픽 이런 거죠. 예. 이 중국의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의 특정한 섹터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직전 고점인 3,757포인트를 돌파해서 위로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뽑는 현상이 나타나면 네, 우리는 네. 다시 한번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빠르게 쫓아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가 쫓아가요 그러면? 급하구나. 중국이 정책을 어떤 걸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네. 중국을 정책을 어떤 걸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국무판공처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체제 구축 행동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 지표 표현이죠. 네. 시장 체제 구축 행동 방안. 시장 체제 구축 행동 방안. 아, 시가 잘 안 맞는다. 시장 뭐 하면서 네. 행동 방안은 나오네. 네. 그러면서 네. 뭘, 커멘트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네. 해외 소비 국내 유입 유도. 내수 활성화한다는 거죠. 아, 중국 내에서. 예. 그리고 기관 투자가 육성. 시장 개방한다는 거고요. 네. 양로 기금 등의 장기 자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
그리고 신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요 네. 코멘트만 보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네.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중국 내수와 관련된 주식들 생각을 하잖아요. 화장품, 뭐 건자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요 코멘트를 보면은 중국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거나 중국의 신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는 중간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뭐예요? 중간재를 하는 소재들. 중간재 뭐예요, 그래서? 소재들이요. 소재? 종목을 얘기를 하라고요? 아니 뭐 몇 년도? 예? 몇 년도? 어떤 거예요? 아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 예, 예, 보라는 겁니다. 요 코멘트를 예. 보면은 소재 아, 제가 얘기해드려요. 예. 소재 뭐 저런 거죠. 철강, 반도체. 아, 그, 아 그래요? 뭐 석유화학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내수라고 한다면 네네. 내수 식품주의 소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여기 5G나 AI나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소재가 우리 그 반도체에 있는 그 소재 부품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중국이 확 뜨면은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들이 작년에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멈춰져 있는데 이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 정도까지 더 이상 저도 못합니다. 네, 아 그렇게 우리가 아, 소재 쪽으로 한번 거기 이제 올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저, 알겠습니다. 오늘 팁 하나 말씀. 아, 팁 하나 오늘 좋습니다. 명절 전이라 가지고. 네. 제가 명절 전에 팁 하나를 야심 있게 진짜게 좋습니다. 여러분 공짜 투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짜 투자? 예. 네. 심리 주식은 심리가 좌우되기 때문에 공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짜 투자가 뭐예요? 네, 먼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레버리지 투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또 끌고 와서도 많이 하고 네.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선배로서 말씀, 저보다 선배도 계시겠지만 말씀 좀 드리면 돈 빌려서 투자하는 돈의 거 돈의 크기하고 수익의 크기를 이런 상황으로 정비라는 게 맞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이 버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전에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1억 할 때랑 5억 할 때랑 네. 5억 할 때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하게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0% 같은 10%면 5천만 원 벌고 1천만 원 버는 네, 거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실전을 여러분 해보시면요. 내가 돈이 많은 것보다 투자를 잘해야지 되는 거죠. 투자를 잘해야지. 아니, 5억에서 10% 깨지면 5천만 원 깨지는 거고. 아, 지금 그 명절 앞두고 지금 팁이십니까? 예? 좀 더 주셔야 돼요. 아, 그 정도에서 팁 마감하면 네. 좀 섭섭합니다. 예,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면 손실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리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자유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손절매도 금액이 커질수록 못하는 거고 이 돈이 금액이 커질수록 심리적으로 내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자금에서 번 돈을 조금씩 옆으로 빼놓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번 돈을 빼놓으라고요? 예, 예.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했는데 빠진 돈 어떻게 해서 예? 빠지면 더 넣지 마시고. 아, 빠진 건 더 넣지 마시고요. 아. 500만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 벌지 않았습니까? 뭐 벌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20% 나서 100만 원을 벌잖아요. 100만 원을 다 빼기가 좀 그러시다면 50만 원이라도 한쪽으로 계속 빼요. 500만 원, 50만 원씩 50만 원을 뺍니다.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모으는 속도하고 500만 원을 계속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1000만 원 되는 속도하고 어느 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아, 500만 원으로 뭐가 좀 벌렸을 때 계속 그걸로 투자해갖고 네. 1000만 원 만드는 거랑 네. 500만 원에서 조금씩 벌 때마다 빼나갖고 네. 500 더 벌어서 1000만 원 되는 거랑 네. 500 대출 받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 아, 후자적인 뭐 모양이군요. 개별적으로 네. 투자 노하우의 차이 그리고 성향의 차이에 따라 전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뭐 투자의 그룹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저는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목표치에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옆으로 빼놓으면서 이것이 쌓여져서 가는 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경험을 되게 많이 빼놓은 거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예, 아, 안 가죠. 그냥 쌓이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왜 그런가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제가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만 얘기를 했는데 1000만 원으로 1억 가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1억 가려면 이거를 100만 원씩 쌓으면은 뭐 100번을 쌓아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1000만 원이 5000만 원 됐어요. 5000만 원이 8000만 원 됐습니다. 8000만 원 된 순간에 이제 2000만 원만 벌면 1억이 되잖아요. 네. 근데 8000만 원에 한 번 마이너스 딱 30% 나면 곧바로 다시 반토막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올 때 훨씬 빠르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빨리 벌지만 1000만 원이 5000만 원 되고 5000만 원에서 100 저기 1억 되는 거는
더블 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8천만 원 같이 갔다가 지수 요번처럼 이렇게 하락을 약간 했을 때 그랬을 때 20% 30% 깨지면 8천만 원 30만 원 30%면 2,400만 원이 깨지는 네. 거잖아요. 그럼 다시 6천만 원이 돼요. 6천만 원에 또 20% 깨지면 또 다시 4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우리가 매번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에서 빨리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레버리지 때문에 이 승수 효과 때문에 더 빨리 빠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저축성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이론이 틀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저축성 투자를 많이 권장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접해본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개인 투자분들이 좀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단기 거래? 네, 단기 거래 많이 해요. 10% 나면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거래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네. 계속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번 실패했을 때 내려오는 폭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내가 목표한 그 금액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한쪽으로 조금씩 계속 모아 쌓아두는 돈이 있으면 네. 이 쌓아두는 돈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렇게 쌓아둬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0만 원이 옆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전에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보다 1,000만 원에서 50만 원, 100만 원 벌었을 때도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의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자기가 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하잖아. 꼭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먹은 거에 크게 네. 그럼 아. 살짝 빼놔. 아 있어. 아 진짜 얄미워. 아우 너무 얄미워. 그다음에 쌈치기 딱 접어. 네. 또 용감해지지. 두피쌈. 어? 어? 두비두비. 두비두비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그때 좀 얄미웠는데 그런 애들이 보면 대체로 예? 연말 결산하면 구슬 이만큼 있더라고. 아, 연말 정산. 연말 정산하면 그냥 계속 하던 애는 개털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쌈치기. 건데요. 과거로부터 이 거래를 투자를 그 전업 투자로 계속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예. 제 주변에 크게 성공하신 분들 또 크게 안 되신 분들 주식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옆으로 어떻든 다른 투자를 했거나 쌓아두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공의 기회를 계속 맞이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때 굉장히 성공했지만 네. 롱런하지 못하고 네. 중간에 다시 망가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꼭 그래서 제가 공짜 투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 왜 네. 공짜 투자를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쌓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만 원은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거래는 굉장히 잘 돼요. 맞아요. 정말 잘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짜 투자를 하는 준비를 꼭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명절이라 그랬는데 엉뚱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지금 맞는 얘기네. 그게 이제 공짜 투자가 그게 다른 얘기랑 복돈 투자예요. 예. 야 요거 복돈이야 복돈이고. 예, 예. 요거는 다 잃어도 돼. 예 맞습니다. 아, 그, 공격적으로. 이거 정말 잘 됩니다. 그 진짜 희한하게 정말 그 정도는 잘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교보증권에 하나 이렇게 키움증권에 하나 이렇게 있어갖고 교보증권에서 번 돈으로 키움에서 공격적 투자 이렇게 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 비율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똑같이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면서 키움에서 번 돈으로 교보로 간다고 해야지.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전액 투자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씩이라도 쌓아두는 거. 우리 월급에서 우리가 연간 1,000만 원을 저축하기는 어렵지만 저기 네. 모으기는 어렵지만 월급에서 내가 썼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으면 어느 날 보면 목돈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절 인사 드리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 우리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갖잖아요. 주식이 잘 되면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도 친하고 자식한테도 용돈도 주고 친구들한테 수저도 사고 다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안 되면 집에서 안 되거나 뭐 안 될 땐 집도 안 되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이 명절 동안에는 그래도 마음 넉넉히 해야 되는 그런 명절인데 네, 네. 주식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넉넉히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해야지 주식장도 더 잘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내가 볼 때 주식 지금 진짜 안 되는데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람들한테 참 잘하는 사람 세 사람 한국에 세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농철, 김종민, 정용진. 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나 같으면 불구를 할 텐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평정심 유지가. 심지어 저는 100% 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 네. 좋은 팁까지 전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이렇게 팁 많이 받으셨으면 여러분도 저 교보증권 저 계좌 하나씩 좀 트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계좌 가능하죠? 네. 비대면 해봐야 박 부장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교보증권 영업부로 찾아가세요. 네, 박병창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